자, 여러분, 고정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제 지금 이제 그 심화 체제로 왔죠. 그래서 이제 그 2020년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46회까지는 뭐였냐면 이제 뭐 고급, 중급, 초급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지가 3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47회면 이제 2020년에 47회부터 이제 심화 기본 이렇게 이제 이원화 됐죠. 그래서 이제 시험지가 지금 두 개인 거죠. 초딩이나 중딩들은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한능검 기본 시험지로 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나 자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은 주로 이제 그 심화 시험지로 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50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는데 뭐 거의 뭐 2점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7회부터 56회까지 총 심화 체제에서 이제 10번을 쳤어요. 심화 시험지라고 해서 기존의 고급 시험지보다 더 어렵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고급이 지금의 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능검은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 고급 시절의 문제를 굳이 풀어보지 않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그 10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한능검이 워낙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그전에 이제 4번 보는 게 법칙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5번, 6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도 6번을 받고, 22년에도 6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워낙 다양한 데 쓰이고 있으니까, 뭐, 기존에는 이제 교원 임용 시험이나 행시, 외시, 요런 데 쓰이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또 소방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을 치려고 해도, 한능검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능검, 자,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습게 보고 그냥 준비를 좀 소홀히 하고 치다가 떨어지는 이 망신살이 삐뻗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 그래도 뭐 취업 준비나 이런 걸로 바쁘신데 한 방에 따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15분, 20분 정도 듣고 준비하셔야 한 방에 딸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이 공무원 시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공무원 시험은 이제 점수제죠. 뭐 90점 맞는 것보다 95점이나 만점 받는 게 합격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거기다가 20대 1, 30대 1이잖아요. 근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건 자격 시험입니다. 이 만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80점만 넘으면 1급이고요. 70점만 넘으면 2급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한능검 자격을 가장 빡세게 요구하는 곳도 2급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2급 아니면 3급이죠. 3급 60점 넘으면 3급입니다. 근데 문제지가 엄청 어려우냐? 그렇지도 않아요. 누구나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공부했으면 자, 거의 대부분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수제. 자, 95점 맞는 게 90점 맞는 것보다 합격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뭐 구급 공무원 시험이나 여기하고 다르죠. 자,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80점을 현실적으로 목표로 공부해도 지장 없습니다. 80점 목표로 공부했는데 조금 모자라 가지고 76점을 받았어. 78점을 받았어. 그래도 전혀 지장이 없죠. 왜? 대부분 2급 정도의 자격을 요구하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요. 8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하고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80점을 목표로 하는 공부는요. 웬만한 공부만 해도 돼요. 뭐 속된 말로 저 맨 뒤에 현대사 있죠. 여러분들 머리 아프잖아요.
솔직히 현대사 통째로 날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80점 이상 나옵니다. 물론 이제 현대사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밑에 그 대한민국의 수립, 6.25전쟁까지는 살려줘야 되겠죠. 거기까지 살려주고 그 뒤에는 솔직히 버려도, 그 뒤에서 이제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뭐 그래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거든요. 제가 뭐 꼭 여러분들한테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자격시험과, 그 다음에 이제 점수제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약간 좀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1년에 뭐 4번, 5번, 6번 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써 어떻습니까? 54회, 55회, 56회까지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굳이 뭐 모의고사니 기출 변형 문제인지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기출 문제를 다 풀 순 없죠. 뭐 최근 한 4회어치, 최근 한 3년, 아까 3회 4회어치의 기출 문제만 풀어도 최소한 뭐 90점 이상 고득점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 1급, 2급은 나온다는 거죠. 70점, 80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 처럼 뭐 한 2, 3일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자, 2, 3일 공부하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거 심화시험지로 70점 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워낙 범생이어서 수능 한국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될 분량이 기본적으로 분량이 좀 있어요. 자, 자 그러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이제 일단 그러니까 역대 기출 문제 중에서 최근 3, 4회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요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요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 3, 4회 정도 풀어보면 대충 감 잡겠죠. 최근 3, 4회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요, 물론 이제 50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한 두세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솔직히 버리셔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8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50문제 중에서 있잖아요. 한 두세 문제 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자, 틀려도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뻔한 그 주제들이 나옵니다. 뭐, 세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조, 정조 나오고, 고려, 광종 나오고, 뻔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줘도 대충 70점, 80점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렇다면 그게 진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 제도를 만든 본뜻과는 같냐?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취업 준비로 바쁜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부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자격증을 딸 것이냐? 뭐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이제 4회, 최근 4회 어치를 좀 분석을 좀 할 거예요. 53회가 이제 작년 6월 5일 날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4회가 작년 8월 7일 날 쳤죠. 요걸 이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3회와 54회는 둘 다 조금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4회는 조금 어렵다는 소리가, 요 54회가 조금 어렵다는 소리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자, 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어떠냐면은 53회의 경우에는 여기 대단원 1, 요 대단원 1에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통일, 신라, 발해까지 자, 여기를 다루는 게 이제 대단원 1인데요. 여기서 이제 9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은 18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떠냐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여기서 보통
항상 한 문제를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하고 그다음 이제 초기 국가 있죠. 여기서 이제 또 한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제를 빼면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발해 여기 문제가 이제 일곱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떠냐면은 주로 이제 정치 쪽이 한 절반 나오고 나머지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쪽이 한 절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보통 합니다. 항상 이제 정치 쪽이 이제 절반 정도 나와요. 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54회를 분석해봐도 분포는 비슷해요. 이게 54회의 경우에는 요 대단원 1에서 문제가 한 문제 좀 평소보다 좀 적게 나온 축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는 자, 보시다시피 뭐 53회나 54회나 전부 8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요 배점이 좀 다른 거는요.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조선시대 있죠. 이 조선시대는 항상 보면 여기서 말하는 조선시대가 이제 조선전기, 조선기를 다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1문제나 12문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1문제나 12문제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쪽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고, 50%, 55% 정도 되고, 그 다음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쪽을 합치면 한 나머지 절반쯤 되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원 1, 2, 3. 여기가 지금 전근대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전체 문제 중에서 이제 55%. 이제 그러니까 전근대사가 55%, 근현대사가 45%.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53회와 54회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단원 4가 이제 어디냐면 이제 개화기죠. 자, 흥선대군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를 다루는 게 대단원 4인데요. 이 대단원 4를 봤더니까 뭐 요렇게 이제 10문제, 9문제. 약간 편차는 있지만 뭐 대략 한 9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단원이 뭐냐면 이제 독립운동사. 이 독립운동사가 이제 일제강점기 말하는 거죠. 1910년 한일 강제병합부터 시작해서 1945년 자, 일본의 패망까지 자, 그 만으로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게 이제 5단원인데 자, 여기는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53회는 여기서 문제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6문제가 나오고 보통 이제 여기서 7문제, 8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4회의 경우에는 이제 8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현대사는 여기는 다섯 문제가 나오고 여기는 네 문제가 나왔는데, 현대사는 지금까지 보면요. 정확하게 4.5문제예요. 어떤 회는 네 문제, 어떤 회는 다섯 문제. 항상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제가 있는데, 뭐 제가 기타 문제로 분류한 것은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요런 문제 있죠. 그런 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궐 문제, 뭐 요런 걸 이제 기타 문제로 분류를 하는데, 53회의 경우에는 기타 문제로 제가 분류한 게 뭐냐면은 그 조선의 궁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은 53회의 23번 문제가 있습니다. 23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창덕궁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그 요렇게 이제 궁궐 문제. 그러니까 이 창덕궁이 이제 유네스코 이제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요걸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는 이제 기타 주제로 분류를 좀 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회 같은 경우에는, 기타 주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 중에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냈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 범위 안에 있는, 나머지 이제 49문제는 다 교과서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교과서 범위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의 궁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다 넣기가 좀 애매해요. 물론 이제 궁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교과서 범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좀, 자, 뭡니까? 문화유산 문제에 좀 가까운 문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보이죠. 자, 그런데 요 53회, 54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56회, 55회, 56회를 분석해 봐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좀 할 얘기는 어디냐 9월 11일 날 쳤던 55회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10월 23일 날 쳤던 56회 그러니까 56회가 가장 최근이죠 그다음 이제 이번 22년도에 이제 6번이 예정돼 있습니다
21년도도 6번을 쳤는데 22년도도 6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5회하고 56회를 같이 또 한번 리뷰를 좀 해볼게요. 자, 55회하고 56회, 대단원 1 있죠. 대단원 1은 9문제, 9문제. 뭐 배점은 살짝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는 8문제, 8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좀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배점은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3, 조선시대도 아까 봤죠. 뭐 11문제 아니면 12문제 나온다고. 여기도 이제 11문제, 11문제 이렇게 배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충 이제 전근대사를 보면 28문제. 알겠죠? 자, 28문제. 그 다음 이제 근현대사를 보면 이제 22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의 법칙처럼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55%, 45% 이렇게 안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개화기. 대단원 4가 이제 개화기죠. 요 개화기도 이제 앞이랑 비슷해요. 8문제 아니면 9문제. 앞에서도 이제 9문제였잖아요. 비슷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일제강점기도 보면 자, 8문제, 7문제. 아까 6문제 나온 회차 있었잖아요. 그건 좀 예외적인 거고, 보통 이제 7문제 아니면 8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뭐, 9, 8, 5,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표준적이에요. 9, 8, 5. 알겠죠? 그 다음 이제 현대사는 5문제, 5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기타 주제가 이제 56회에 이제 두 문제가 있었는데, 56회의 두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넘기다 보면 이제 56회의 기타 문제가 저기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은 되게 특이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세시풍속 문제가 있었어요. 세시풍속 문제 1점짜리입니다. 뭐 솔직히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되죠. 뭐 틀려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띠용 하고 이거 뭐지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거 좀 찍으셔도 돼요. 세시풍속 문제가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56회에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50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이렇게 뭐 세시풍속, 문화유산, 기록유산, 뭐 궁궐 뭐 이런 약간 좀 뭡니까 이게 좀 역사 교양과 관련된 것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기도 좀 그래요. 왜? 어차피 뭐 그 이게 자격 시험이니까 이게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짧게 적은 공부를 하고 요걸 이제 합격하는 게 이제 목표니까 그분들은 이제 요런 거 사실 뭐 세시풍속이나 그다음에 이제 문화유산, 기록유산, 솔직히 이거 그냥 패스해도 돼요. 어차피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0문제 중에서 48문제, 49문제는요, 다 교과서 범위에서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분을 보면 대충 이제 전근대 쪽에서 이제 55%, 근현대 쪽에서 이제 45% 이렇게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옛날하고는 좀 달리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냅니다. 뭐 이렇게 선택지 지문들이 막 질질 끌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진짜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요. 만점 목표로 공부하잖아요. 이거 공부 꽤 부담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제 80점 정도를 목표로 이제 소박하게 공부하시면요. 공부 부담이 확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자, 이론 정리는 좀 컴팩트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최근 사회 기출만 제대로 풀자. 요게 이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결론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 22년까지만 해도 약간 과도기입니다.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외적이지만 이제 뭐 7급이나 경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한능검을 따려고 하는 분들은요, 원래 그 한국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괜히 뭐 이론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봤던 그 요약 노트 있죠?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정리 좀 하고 곧바로 그냥 기출 문제 푸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저희가 이제 그 기출 문제집이 또 나와요. 우리 그 이론서에 달려 있는 기출 문제, 단원별 기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자, 기출 문제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문제집에 보면 뭐 대표 기출 문제하고 그걸 이제 살짝 변형을 시킨 요 기출 변형 문제하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푸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괜히 이제 이론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있죠. 요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이론 강의 정석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론 강의 정석대로 안 들으시면 이거 80점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론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그냥 기출 문제만 풀어도 되는지 아우 저희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분들은요. 그 하프 모의고사 4회가 딸려 있잖아요. 그 하프 모의고사 시간 20분 재고 한번 풀어 보세요. 그리고 채점해 보세요. 하프 모의고사가 대충 한 7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70점이나 8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론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이론 강의 듣지 마시고 곧바로 그냥 기출 문제만 풀고 가셔도 충분히 70점, 80점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하프 모의고사를 1, 2회 정도 풀어봤는데 오라? 70점이 안 나오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론 강의 들으십시오. 알겠죠? 이론 강의 한 1.3배속 정도로 들으면서 뭡니까? 이게 좀 복습도 좀 살짝 좀 하시고 알겠죠?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57회를 칠 수도 있고 58회를 칠 수도 있고 59회를 칠 수도 있고 60회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행착오 없이 한 방에 알겠죠?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